지난 9월 5일 말레이시아가요 카이의 FA50 블록 20 도입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FA50은요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경전투 공격기입니다. T50 비행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은요 2002년 8월 20일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2003년 2월 19일 초음속 돌파 비행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 공격기 FA50이 나오게 됩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상은 F-16과 많이 유사합니다. 또한 정밀한 3축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통합으로 F-16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반응성을 갖는 항공입니다. 에임 120 암람 중거리 대공 미사일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FA-50은 동체 중앙 파일론에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프로브 방식의 공중 급유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를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이 불가해서 네. BVR 교전할 수 없다. 네, 그랬죠. 자, 여기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FA-50은요, 경 공격기로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AS하고 ATK가 주임무예요. 그러니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제공 임무를 수행할 기체는요, 근데 사실 F-15K, KF-16, F-35A 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FA-50에까지 BVR 교전 능력을 우리 공군은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FA-50의 BVR 교전 능력을 왜 부여해야 하는가? 단지 이건 뭐 때문에? 수출을 염두에 둔 것 때문이에요. 수출용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FA-50에 탑재된 레이더가 ELM-2032 레이더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레이더라고. 근데 이 레이더는요, 사실 BVR 교전 능력이 있는 레이더예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물론 레이더도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임무 컴퓨터에 통합되어 있는 피하 식별 장치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이제 가시선 외 BVR인데 이거 반대가 뭐냐면 Within Visual Range, 그러니까 시계 내 교전이에요. WVR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가시선 안에, 즉 보는, 그러니까 내 시야 안에 적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요, BVR 상황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뭐 레이더 같은 걸로 탐지해서 교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즉 뭐냐? 네가 우리 편인이라고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여기에 대답도 해야 돼요. 그런데요, FA-50에 탑재된 피하 식별 장치 ANAPX-118은요 대답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즉 질문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 제공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질문과 대답을 모두 할 수 있는 피하 식별 장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그리고 사실 레이더 자체도 문제이긴 해요. ELM-2032 레이더는요, 분명 제가 BVR 교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약 100km예요. 하지만요, 이 100km는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능력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FA-50이 체구가 작아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발전기도 소형이에요. 즉 전력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FA-50에서 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통상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70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 80에서 100km인 AIM-120을 사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한마디로 레이더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에이사 레이더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는 뭐 척척이야, 이제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에이사 레이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현재 이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하고요, 노스롭의 ANAPG-83SABR 컴팩트형 에이사 레이더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는요, 슈퍼온에서 사용되는 에이사 레이더인 APG-79를 소형 개량화한 것이에요. 이 APG-79 레이더는요,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재로 갈륨 비소라는 걸 사용해요. 반면에 이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는 최신 소재인 질화 갈륨을 사용합니다. 그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질화 갈륨 소재는요, 기존의 갈륨 비소에 비해서요, 출력, 전력 밀도, 그 다음에 열 전도율 등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체적에서 더 강력한 레이더파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 이 기술을 좀 확보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FA-50에는 국산이 아니라 일단은 이 레이시온 거하고 노스롭 두 개가 경쟁 중에 있어요. 아무튼 이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4A는요, 이 새로운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중량이 45kg 이하로 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APG-79에 비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FA-50의 안성맞춤이라고 레이시온은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경쟁 중인 노스롭의 AN-APG-83SABR 콤팩트형 A4 레이더는요, 아직 그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이 이거하고 비슷한 걸 써요. 뭐냐면은 한국 공군은 이미 F-16 시리즈의 AN-APG-83SABR A4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콤팩트화 시킨 걸 뭐에다가 FA-50에다가 장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 측면이나 정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이 노스롭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뭐 A4 레이더가 되든 뭐 기본 이상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A4 레이더의 선정보다는요, 이 FA-50의 AIM-120 암람 미사일을 통합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든대요. 심지어 이 미사일 통합하는 게요, 몇 천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요, 이 폴란드가 수입하게 될 FA-50PL의 전체적인 체계 통합 비용을 이제 폴란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돈이 들 텐데, 그래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미 우리 공군이 FA-50 블록 10 개량 사업을 하면서 A4 레이더 탑재, 보조 열 탱크, 공중급유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마쳤거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폴란드는 AIM-120 통합 비용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이 무기 체계란 게 여러분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이 레드백도 그렇고 이 FA-50도 그렇고, 즉 이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소프트웨어 기술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뭘 고백하냐면은, 제가 이제 막 잡지사 들어가서 기자 생활할 때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수 국산 전투기인 FA-50. 제가 이걸 듣고 좀 빡쳤어요. 그래서 FA-50은 국산 전투기인 맞으나 순수 국산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뭐 레이더는 어디 거, 뭐 엔진은 어디 거, 뭐 이러면서 이게 순수 국산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냐, 막 그때 굉장히 치기 어린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체계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객 기술입니다. 보통 하나하나의 시스템보다도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이를 위해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소프트웨어 R&D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혀 크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가라앉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도가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 굉장히 우리는 이분들한테 고마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엄청 늘려야 돼요. 첫 번째,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처우가 반드시 크게, 아주 크게 개선돼야 되고요. 그 관심도 많아져야 되고, 관련 학과에서도 사람들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무슨 싸움? 소프트웨어 싸움. 또 추가로 통합될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 돼야 될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FA-50의 미흡한 점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FA-50이 지금 뭐 CAS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까지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비중을 두지 않는데, 폴란드는 현재 사용 중인 노르웨이제 NSM 대함미사일하고요, 이에 발전형인 JSM 미사일의 통합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시온과 공동 개발한 JSM은요, 대함뿐만 아니라 대지 공격도 가능한 미사일이에요. 사정거리는 둘 다 한 18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더 나아가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축소 개량형인 KEPD-350K2와 미국의 대레이더 미사일은 AGM-88 함 미사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폴란드가 좀 욕심이 과한 것 같긴 한데요, 폴란드가 처한 안보 현실을 감안해 보면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폴란드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폴란드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 동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곳을 잘 보면 발트 3국이에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발트 3국인데,
근데 여러분, 이 발트 3국이 나토 동맹국이거든요. 근데 워낙 나라가 작다 보니까 여차하면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냥 가서 먹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정말 자신들을 괴롭혔던 러시아하고 이젠 완충지대 없이 다시 한번 국경을 맞대야 되죠.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걸 예전부터 고깝게 보던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리라 아무도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사가기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폴란드가 갑자기 느닷없이 AGM-88 함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요구했을까? 이게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군 전투기가 대부분 미그29잖아요. 근데 미그29에 이 미제 AGM-88이 달려서 발사가 돼서 심지어 얘가 러시아군 레이더를 작살냈다는, 이걸 어떻게 러시아가 AGM-88이라는 줄 알았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네 레이더가 작살난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자네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AGM-88로 의심되는 부속이 나왔대요. 미제 부속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야? 미그29가 AGM-88을 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폴란드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 분명히 이런 미사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통합을 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의 중기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 F-35 도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JSM은 이미 이 F-35A에 이미 통합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테스트 일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자기네가 JSM도 쓰고 싶어하고 그 중기 계획으로 F-35도 도입하려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이 JSM을 어디에도 FA-52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통합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FA-50 체급의 한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NSM이나 JSM은 대략 400kg 내외이기 때문에 FA-50 탑재에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앞서 폴란드가 모두 통합하자고 했죠? 타우러스도 통합하자고 했죠. 근데 타우러스 미사일의 축소 개량형인 이 KPD-350K2는요, 약 무게가 900kg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설계만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원형인 타우러스는 무게가 1.4톤이에요. 탑재가 불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우러스급은 굉장히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것 또한 통합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폴란드는 1차 사업 도입분에 이 그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통합 비용을 반영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비용의 문제이지 이게 기술 장벽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FA-50에 이런 능력들을 부여한다면 FA-50의 수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 같습니다. FA-50의 라이벌들이 있을까요? 이 FA-50 블록 20 사양이요. 지금 말레이시아의 차기 경전투기 사업에도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붙고 있어요. 그 어떤 기종하고 붙고 있냐면 인도의 테자스 마크 1A, 그다음에 중국의 L15, 요 두 기종하고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스펙의 차이가 있을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기나 뭐 여러 가지 능력 봤을 때 거의 도찐개찐입니다. 그렇죠? 스펙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뭐예요?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와 향후 업그레이드의 여유, 그리고 실전 기록 등등이 중요하겠죠. 먼저 인도의 테자스부터 보겠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미그21 대체 사업으로 진행된 경전투기 사업이 이 테자스 전투기 사업이었어요.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개발 과정은요, 한마디로 인도의 아준 전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조만간 밀폭 시간에 아준 전차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발에서 배치까지 엄청나게 질질질질 끌렸고요. 뭐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다 다시 살아났다 취소됐다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했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 중요한 게 뭐냐면은 FA-50의 5분의 1 예산으로 개발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돈은 1,000원 주고, 여러분 그 우리 대학 때 MT가 보면 직구준 선배가 그러잖아. 돈 1,000원 주고서 야 가서 소주하고 담배하고 오징어 하나 사와라. 이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뭐 나름 F-18에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했고 이스라엘제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구색은 갖췄지만요, 정작 인도 공군도 싫어하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인도 공군 파일럿들은요, 기를 쓰고 테자스가 아닌 라파를 타려고 한다는 그런 카더라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제 A사 레이더가. 근데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슬림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한테는 달갑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걸 수출하려고 했지? 그 다음에 중국의 L-15는요. FA-50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훈련기 기반의 경전투기입니다. 원래 중국은 중국판 F-16인 JF-17을 밀었어요. 근데 이 JF-17을 만드는 청두항공이요. J-10하고 J-20 등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여력이 없어서 한 단계 아래 기종인 L-15를 중국은 제한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미 아웃이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한 단계 아래 가져가.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튼 이 L-15는요, 싼 가격을 무기로 잠비아와 UAE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L-15는 태국에서 우리 T-50한테 발렸습니다. 더욱이 2021년 6월에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을 불법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양국 관계는 아주 싸한 상태예요. 결정적으로 뭐냐? 테자스나 L-15는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FA-50은 빛나는 실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최고의 세일즈는 뭐다? 실전이다. 물론 뭐 가격이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비싼 만큼 제값을 합니다. 물건이란 건. 싸고 좋은 물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제작사가 이제 지원해주는 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후속 업그레이드 등등등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팔에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서, FA-50 선택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방제 무기 체계의 우월성이 증명이 되었죠. 그런데, 러시아제도 아닌 중국이나 인도제 전투기를 사용한다고요? 고개가 약간, 그렇죠? 말레이시아는요, 이 경전투기 사업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우리나라 제작사를 방문해서 말레이시아와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투자 유치 대표단은요,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카이를 방문해서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고요. 또한 LAH 생산 라인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FA-50을 한번 써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은 LAH도 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희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FA-50 블록 20의 수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폴란드 수출 성공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폴란드는요, 앞으로 공군력 핵심 전투기들을 서방제로 모두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제로 교체하려고 하죠. 폴란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F-16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 거 들어오는 거 FA-50도 로키드 마틴하고 합작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중기 계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전투기도 F-35죠. 이것도 로키드 마틴제. 폴란드는 원래 F-16 그 바이퍼의 추가 도입을 원했지만 지난 폴란드 방산 추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로키드 마틴은 신규 F-16 제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35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F-35 도입 계획이 중기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요, 이 공백을 메울 전투기로 FA-50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지였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끄러운 사업 진행과 FA-50 블록 20의 우수한 성능을 통해서 폴란드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이엔드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하이엔드만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T-50이 훈련기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어요. 또한 FA-50도 앞으로 수출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런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입도 선매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할 필요가 있죠. 즉,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는 데 손색이 없는 성능을 갖춰야지 국제시장에서 FA-50이 통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는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이죠.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꼭 공식적으로 낭보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F-50이요. 실전에서 중국제 전투기를 한 더 서너 예닐곱 대만 떨어뜨리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데.